네이버 시간에는 그리드 API를 이용해서 로우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API 각각 버튼을 생성해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고요. 우선 remove 로우는 행을 삭제할 수 있는 API입니다. 그리고 delete 로우는 해당되는 행의 상태 값을 삭제로 바꿔주는 API입니다. 각각 버튼에 이벤트를 추가해서 네, remove 로우와 delete 로우를 구현했고요. 네, 그리고 클릭한 로우를 삭제하기 위해서 getFocusRowIndex라는 API를 써서 인덱스를 가져와서 그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는데요. 네, 조회를 하고 좋아하는 로우를 클릭한 다음에 remove로우를 선택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삭제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좋아하는 로우를 클릭한 다음에 delete로우를 클릭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상태 값이 삭제로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 값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드에서 프로퍼티 가보시면 네, 로우 스테이터스 비즈블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true로 설정을 해야만 이런 상태 값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드의 삭제나 추가 등의 변경된 건이 있을 경우에 그 변경된 건에 대한 정보를 API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네, 바로 getModifiedXM이라는 API를 사용해서 변경된 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onCall 이벤트로 정해놨는데요. 네, getModifiedXML로 변경된 건에 대한 정보를 XML 형태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시리얼라이즈로 스트링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얼러트로 찍어주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고 딜리트 로우를 선택한 다음에 네, getModifiedXML을 클릭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변경된 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리드의 엑셀 다운로드와 업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리드는 엑셀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그리드로 올리거나 혹은 그리드를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우선 코딩을 살펴보시면 이 부분은 다운로드하는 소스 부분인데요. 어드밴스드 엑셀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 API를 사용해서 엑셀 형태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업로드를 보시면 네, 어드밴스드 엑셀 업로드라는 API가 있습니다. 역시 그 안에는 옵션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조회를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네, 이런 창이 뜨고요. 네, 이름은 옵션에서 지정했습니다. 저장을 하고 가보시면 다운된 것을 볼수 있고요. 열어보시면 네, 엑셀이 뜨면서 네, 이런 식으로 조회된 부분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직접 수정을 해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넘버를 바꿔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이번에는 업로드해서 수정한 엑셀 파일을 클릭을 하고 파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수정한 엑셀 형태로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스를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을 그 위에서 설정을 했는데요. 보시면 헤드의 존재 여부, 네, 그리고 시트 넘버, 그리고 어펜드 여부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파일 명도 설정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리드 여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